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홍관장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송관장님과 한판 합니다. 자, 첫 공격이 어떤 공격이 나올지, 세터 키를 살짝 넘기는 영리한 공격이 나왔네요. 자, 오늘 송관장님이 도전을 했는데, 과연 홍관장을 이길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A 모션에서 킬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살짝 꺾어주는 센스. 자, 토스가 흔들려서 재빨리 달려가서 넘기네요. 자, 찬스 왔으면 살려야겠죠. 빠샤. 오, 안쪽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스피드가 좋습니다. 아, 이번엔 공격수 앞쪽 각을 내는 반발등 틀어채기입니다. 반발등 틀어채기. 잘 들어갔죠? 자, 리시브 좋고요. 토스. 안쪽 채기. 자, 이번엔 힘이 좀 실리지 않았어요. 자, 낮은 볼 차기. 여러분, 이렇게 세트의 볼이 낮았다면 빠르게 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공이 올라오자마자 차야 됩니다. 그것도 킬러의 능력이에요. 자, 찬스볼 넘어왔죠. 자, 바로 받아주고요. 아, 살짝 넘어가는 공. 스윙 한번 해주고. 자, 찬스 또 왔어요. 자, 이번에 어떤 공격이? 아, 토킹 넣는 척 하면서 틀어차기. 득점 성공이죠. 안테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기주의 리시브 좋았죠? 아, 안축차기 요런 부분이 살짝 스윙이 떨어지면서 나가는 부분, 뒤꿈치가 살짝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고, DK 감독님 지금 다칠 뻔했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몸이 워낙 튼튼하셔서 공이 짱구가 됐는지 확인하는 홍관장입니다. 분위기 좋죠? 리시브 힘찹니다. 여기서 멋진 발랄 페인팅. 나무랄 데가 없는 발랄 페인팅이 나왔어요. 자, 로빙 서브. 자, 송관장님도 질수 없겠죠? 아, 꺾어차기. 잘 받았고요. 토스 좋죠? 다운스윙. 여기 이제 다운스윙으로 공을 찼더니 회전 역시 무회전으로 쭉 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빠시. 자, 연타 공격 한번 먹었다가 또 연타를 놓죠. 좋지 않습니다. 에이키. 이번에 잘 받았어요. 이번에도 아주 가 있습니다. 그냥. 자, 넘어가는 볼 그냥 넘겨주고요. 아, 이번에 넘어가는 볼 득점하려 했지만 아웃됩니다. 자, 손기주 왼발 리시브 불안불안한데요. 아, 이번에 발코 찍어차기 네트에 찍으셨습니다. 경민이 리시브 좋고요. 토스 넘어가는 볼. 아, 넘어가는 볼 빨리 눌렀지만 볼줄이 길어졌죠. 토스. 재빨리 와서 잘 밟아줬어요. 강력한 안축차기. 아, 득점 성공. 자, 네트를 맞추기로 선언한 홍관장. 과연 네트를 계속 맞출 수 있을지 봅니다. 아, 첫 번째 공격 네트 성공. 누가 그랬습니다. 네트를 맞추는 공격도 가르치냐고. 손기지가 하도 맞춰대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안축 좋았죠?
아, 이번에는 수비수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네트 공격 갑니다. 가자! 네트 상단에 살짝 타격이 됐네요. 좌수비 잘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네트! 아, 완벽한 네트 득점이죠. 자, 족구 교실에서는 이런 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기도 힘들고요. 홍관장이니까 하는 거예요. 토스! 묵직한 안축. 자, 발이 밀렸죠. 자, 저런 안축이 있어야 경기를 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축 연습 많이 하세요. 자, 네트! 아, 네트 상단. 살짝 걸렸습니다. 아, 영리하게 세터 빠지는 것을 보고, 페인팅 놉니다. 자, 걸릴 때까지 할것 같아요. 아, 걸렸어요. 아, 안 한다는 제스처죠. 아, 그래도 본인이 말한 대로 네트를 잘 맞추네요. 아, 네트 또 맞췄어요. 아, 아쉬운 모습. 아, 지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 이번에 세터가 붙여준 볼 바로 처리하는 센스가 돋보였죠. 대회 때 바로바로 처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걸본 후에 지금 많이 늘었어요. 다운스윙, 다운스윙. 자, 요게 다운스윙인데 몸안 풀고 하면 저도 골반이 많이 아픕니다. 빠샤. 자, 소녀 에이키 너무 받기 편하죠. 자, 발코 찍어차기. 자, 득점 성공. 송기줄 뚫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여기서 또 경민이가 하나 해주고요. 괜찮습니다. 점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안쪽 틀어차기. 요 전번에는 센터 다시 우수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찬 거예요. 보고 찬게 아닙니다. 예상을 하고 찬 겁니다. 아, 그걸 또 달려가서 토킥으로 빠샤. 아, 이번에 네이키 득점 성공. 이 영상은 송관장님도 볼 텐데 지금 비각에 대한 공격이 거의 없어요. 아, 묵직하게 들어갔죠. 자, M축차기 득점 성공하면서 게임 종료. 상대방은 아직 끝난지 몰라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